형이랑 편찮으셔서 많이 엄청 걱정을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걷지도 못하셔서 일어셨을 때 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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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할머니가 일을 다 도맡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50세 때부터 편찮으셔가지고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 능력이 안 되니까 당당히 이렇게 딱 멋있게 딱 보였으면 좋겠어요.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서는 오뚜기 인생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턴가 걷는 것보다 길 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아니, 그냥 걸으면 그냥 못 걸어. 앉아서. 요양원에 가서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하고 이제 빨래도 가서 해놓고 해드리고 그래야죠. 어머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매일 오전부터 점심까지 한마을에 사시는 고령의 어르신을 보살핍니다. 아픈 몸으로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아프다 안 했죠. 이렇게까지 안 아팠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아프죠. 갑자기 더 아파요? 더 아파버렸어요. 막 쭉 오르면 미쳐버려, 미쳐버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그냥 막 쥐가 나버려요. 애기 아빠는 저러고 병원에 가 있고. 아버님은 또 병원에 계세요? 네, 요아원에 있어요. 20여 년 병마와 싸우는 남편의 목까지 일하느라 몸살일 새 없이 지나간 날들. 혹독한 세월에 농사마저 지을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삶의 장애물이 놓일 때마다 어머니는 늘 해법을 찾아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거 빌리신 거예요? 아니, 너무 잡으려고 했어, 못 갔어. 빌려온 지팡이가 무색하게 추를 단 듯 무거워지는 발걸음. 10분 거리였던 퇴근길은 긴 여정이 된 지 오래입니다. 생각해보면 일상은 단 한 번도 호락호락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녹초가 되셨어요.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서는 삶의 이유는 지체장애가 있는 막내딸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막내딸하고 같이 살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같이 살고 있어요. 저것이 한 5학년 때 학교에서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저렇게 여기 가도 못하고 집에 가 있죠. 신랑 각시 인연을 맺고 6남매의 부모가 된 부부. 아픈 자식을 돌보면서도 서로의 힘이 돼줬습니다. 그 모진 인생은 부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을 안겼습니다. 65살 안 먹었을까? 그때 그 꼬막을 먹었는데 비브루라고 발 여기가 이러고 비브루 올랐어요. 이거 다 이렇게 끄매져버렸어요. 자르란다고 해요. 그 병원에서 자르란다고 해요. 여기를 잘라야지 이 검은 것을. 안 된다고. 나 절대 죽는 안 있어도 나는 절대 안 자른다고. 그날 이후 어머니의 몸엔 가혹한 세월이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들 일 못한 게 이러다 같더라. 잔디에다가 산디가 손을 들어가고 잔디 자르다가. 다치고 망가져도 살아야 하기에 바지런한 손은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희망을 골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묵묵히 가족들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씨알래. 씨. 씨알. 종자. 매주는 써야죠. 창고, 창고 외주 이런 것은 미리 준비는 해놨다가 못 오더라도
준비를 해놔야지. 꺾이거나 넘어지지 않는 단단한 줄기가 돼서 가족들을 위한 인생을 살아온 어머니. 오랜 세월 홀로 지켜온 보금자리에도 희망의 볕이 찾아올까요? 내 고향 닥터가 갑니다.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어떻게 걸어야 되나요? 사실 어머니 아버님들이 걷는 게 예, 그냥 예. 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예. 걷는 게 방법이 있어요. 호주머니 손 옆에 뒷짐을 지면 안 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손을 예. 흔들어 줘야 되고 눈 높이가 예. 땅바닥 쳐다보고 걷지 마시고 아, 이렇게 예, 15도 예. 정도 앞을 보고 그러시고 아, 예. 그다음 발 자체 보포 간격이 예, 예. 주먹 하나 들어가는 정도로 예.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예. 발바닥 그다음에 앞쪽 예. 이렇게 했는데 인력 터벅터벅 걷는 분이 있어요. 아, 근데 혼자 신경 써서 걷다 보니까 로봇 같은 것처럼 되는데. 처음에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예. 어, 아, 안녕하세요. 전혀 아니, 아니, 잘 모르시네요? 어머니 어디 뭐 다치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보시요. 응대에 들어가. 아, 지금 아파서 이렇게 못 걸으시는 거예요? 예, 쏟아졌어요. 오, 원장님. 예. 굉장히 심하신데요, 어머니가? 네,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예. 한 아유,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좋고. 저는 최근에 예. 다치셨나 했어요. 응대에서부터 예를서 이렇게 요새 이렇게 이렇게 다 발, 손 발 다 그렇게. 그러니까 시루어서.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네, 네. 오른쪽 이렇게 아, 쭉 아리에, 내려가는데 네, 발은 양쪽 다 시리고. 예, 네, 루트 못해요. 발이 시리고 발의 감각이 없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아, 발이 무지 외반증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심줄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막 사람 미쳐버려, 미쳐버려. 아니, 발 때문에? 네, 발이 춤을 춰요. 이제 파랑근이라고. 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꿈틀꿈틀한. 이 엄지 발가락 요 부분에 체중이 제일 많이 가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 체중이 갈 수가 없는 게 다리가 휘어지면서 관절이 변형이 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 나머지 발에만 체중이 가고 여기는 체중이 못 가니까. 그러니까. 다 이 부위가 발목이나 무릎. 이쪽으로 올라가는 연결되는 거죠. 예, 연결돼. 무릎 자체도 변형이 좀 많네요. 이렇게 예. 일직선으로 가야 예. 되는데 O자형 다리가 되니까 허리가 안 좋은데도 무릎도 변형이 오고. 아이고. 예, 여기가 제일 많이 아프시는 거구나. 지금 그 소위 말해서 협착증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예. 지금 통증 있고. 아픈 부위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괜찮아요? 예, 여기 여기 여기. 예, 나타나요. 여기 나올 나오는 예. 아마 회전근개 쪽에 염증이 생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따님이신가요? 아, 아 손녀. 사연, 사연 아. 우리 손녀. 아. 할머니가 너무 심각해요. 왜냐하면 한 군데라도 괜찮은 데가 없어요. 어떻게 치료를 해드려야 될지 지금 고민이 좀 돼요. 또 아빠가 또 비보류 폐혈증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또 입원하고 있을 때 엄마가 숙소를 다 했으니까. 아, 비보류 폐혈증도 걸리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청하게 됐어요? 따님, 저 손녀딸. 아픈 사람들 이렇게 고쳐주는 걸 봤어요, 예. 방송에서. 예. 원장님 예. 오셔서. 예. 여기 아나운서님도 보시고 예. 봤는데 이제 우리 엄마도 저렇게 해서 사연을 보내면 좋겠다. 할머니한테 예.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같이 사연을 해주셔서. 이렇게 돼서 너무 기뻐요. 아, 이렇게 우리 내 고향 닥터가 찾아와서 기뻐요? 네. 네. 할머니 어쩔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근데 기쁜데 왜 이렇게 울어요? 너무 기뻐요. 아, 진짜? 아이고, 우리 맨날, 너무 마음이 예쁘네요. 맨날 엄마가 맨날 아픈 거만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 뭐 하고 싶어요, 할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데이트 하고 싶어요. 데이트? 오, 데이트? 무슨 데이트, 무슨 데이트? 길거리 데이트. 길거리 데이트? 아, 같이 길거리 시장도 아까 못 가신다고 그랬거든. 네. 못 가니까. 그래. 같이 돌아다니고 싶어요. 아이고. 이 상태로는 사실은 뭐 일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하시죠? 비닐만 했어요. 아, 비닐. 메고. 그럼 비닐. 아, 고추 심을 때 비닐 덮어놨던 거 네. 아직 안 빼셨네. 그거 빼야지 다시 고추 심을 수 있잖아요. 고추 같이 비닐 할래? 당황하네. 우리도 할게요. 같이 할 생각 있어요? 진짜? 오, 정말? 그럼 고추도 심으셨어요? 든든한 손녀와 함께 그동안 돌보지 못한 밭일 도우러 나섰습니다. 고추 심고 나서 요거 배추 심으신 걸로 김장 다 하신 거예요? 6남매 거 김장을 다 했죠. 6남매 김장을 다? 네.
이제... 봐봐, 이러면 다시 해야 돼요. 알았어. 아니. 못하신 거 맞는 거 야! 진짜 못하신 거 맞는 거 제가 일 못한다고 어머니들한테 혼났는데 이게 따님한테까지 혼나네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자, 이번엔 칭찬받는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내 고향 닥터에서는 가족을 위해 한없이 헌신한 어머니의 몸을 살펴봅니다. 발톱도 조금 안 좋지만 많이 휘어졌고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원래 이제 엄지발가락, 발허리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대개는 이제 막히더라도 빈틈은 좀 보이는데 어머니는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에서 꽉 막히니까 어머니가 지팡이 없으면 못 걷고 또 쩔쩔매는 정도가 다른 환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해요. 자세만 조금만 변동이 생기면 과연 어머니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2부에서 계속됩니다.